같은데? 본인이 생각한 답이 맞는지 빠르게 확인하면서 가자. 첫 번째 문장으로 넘어와. A단락은 뭐랑 연결? 그렇지. 애니멀 테라피의 정의니까 B. B는? 그렇지. 애니멀 테라피의 장점. C가? 애니멀 테라피의 잠재적인 위험성. 거기 나온 포텐셜이 잠재적인 거야. 그리고 얘는 아까 쌤 정리해줘서 그대로 쓰면 되지? 장점 세 가지 그대로 썼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얘는 굳이 따로 얘기해주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몇 번이냐? 2번이지. 2번이 무슨 뜻이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석해봐. 애니멀 문법은 recently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최근에. substitute는 무슨 뜻? 그렇지. 대체했는데 뭐를 대체했어? 전통적 테라피를 대체했니? 아니지. 의학적인 이런 문법들을 대체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냥 보완적이고 대체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요것은 아까 어휘 정리해줬지. lead to 무슨 뜻이다? 결과를 야기하고 초래하다. lead to do에 나오는 건 결과 명사. 그러면 몇 번이야? 2번. 2번의 interfere는 무슨 뜻이야? 간섭하고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는 표현. 그리고 흐름상 환자의 고통의 수치를 어떻게 해준다고? 낮춰준다고. 그래서 리듀스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5번 같은 문제가 요약형으로 자주 나오니까 빈칸 추론할 수 있어야 돼. 동물요법이 환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돕지 많은 방식으로. 얘들아, 아까 동물요법의 장점에 대해서 나왔잖아. 그게 환자가 어떻게 하도록 돕는 거야? 그렇지. 회복하고 나아지도록 돕는 거지. 그지? 그래서 help 몇 형식 구조가니 거기서? 그렇지. help 5형식 구조.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의 형태가 올 텐데, 얘들아, 목적 보어로 동사 두 가지 형태 올 수 있어. 뭐나 뭐. 원형 아니면 초보 정사. 그럼 니들이 알고 있는 회복하다, 향상되다, 나아지다 뭐 있어? 그렇지. 하나만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더 좋아지다. Get better. 그 다음에 향상되다, 나아지다. 개선되다. 그렇지. 한 가지 단어만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쓰면 되는 것이고, 얘네들 앞에 뭐 붙여도 관계없다. to 붙여도 관계없다. 이해되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뒤에 두 번째 질문 나오거든, 얘들아.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 진도 지문에서 일반적인 진술, 구체적인 진술, 단락별로 읽고 보내놔. 확인은 번니. 얘들아, 오늘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요 첫 번째 A 단락만 하고 마무리하자. 그리고 뒤 시간 연결해서 진행하는데, 자, 첫 번째 구조 끊을 준비하세요. 요거 tell me. 응? 아, 그렇지. 그렇지. 씨앗을 이동시키면서. 그렇지. 얘들아, 식물이 또 다른 새로운 식물을 만드는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씨앗을 이동시킴으로써, 씨앗을 퍼뜨림으로써 새 식물을 만든다는 얘기. 바이아인지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해야지. 그리고 얘처럼 앞에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서 뒤에 동명사 ing의 형태를 만들면 특정하게 해석이 되는 세트들이 있다. 또 by ing 외우는 김에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놔. by ing는 지금 나온 대로 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하면 되고, in ing 혹시 아는 사람 있을 거,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있어 라는 표현이야. 좀 많이 들어갔을 텐데 접속사로 as, soon, as랑 똑같은 의미. as, soon, as가 무슨 뜻이냐? 하지야 마시오. 얘네들은 시도때도 없이 나오니까 by를 붙이면 함으로써, in을 붙이면 할 때 함에 있어, 오늘 붙이면 하자마자 그냥 막 그냥 해석될 수 있게 해놓으세요. 맞아. 다 틀린 거야. 그렇지. 얘들아, 맨 앞에 나왔다고 해서 주어를 착각하지 마. 요렇게 콤마 찍혀서 주어랑 분리되어 있으면 수식이야. 요때 투부정사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지. 그리고 주절은? 장소기 때문에 관계 부사 where를 썼는데 여기 위치 돼야 돼. 이유는? 그렇지. 둘 다 앞에 나온 선행사 명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있지. 관계 부사는 뒤에 무슨 문?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완전해. 얘들아, 스프라우트는 동사로 발화하다. 발화하다가 뭔 얘긴데? 싹이 나와. 자동사의 완문이야. 스프라우트 뜻 확인하시고 발화해. 싹이 나. 그래서 뒤에 구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외열이 필요하고 위치 안 돼.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빠르게 해석해볼까? 새로운 질문을 생각하는데 발화할 수 있는 장소를 그렇지. 새로운 식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씨앗이 이동을 해야 돼. 어디로? 싹이 날 수 있는 장소로. 그럼 얘들아, 요 A 첫 번째는 구체적 진술이야? 일반적 진술이야? 일반적 진술이야. A가 주제야. 주제가 뭔데?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는 이유. 그 이유가 뭔데? 뭘 만들라고? 새로운 식물을 만들라고. 이렇게만 정리해놓고 마무리하자. A 단락은 일반적 진술 주제.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는 이유는 새로운 식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씨를 뿌린다. 이해됐지? 얘들아, 이제 니네 이동해서 저 단어 리스트 봐야지. 오늘 단어 잘 외워갖고 왔지? 패널 받지 않게 단어 시험 열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 얘들아, 오늘 필요한 거 있잖아. 그거 노트에 적어야 되는데 몇 번 적고 싶어? 몇 번? 나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몇 번? 3번. 아유, 무슨 소리야. 쌤은 적어도 미니멈 몇 번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3번. 아이고, 이 사람들 쌤은 너무 띄엄띄엄 보네. 5번. 할 수 있어? 오늘 필기한 양이 많어? 할만해? 할만하지. 일단 해봐. 일단 적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문화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5번 적어보시고요. 쌤, 저기 뭐냐? 숙제. 숙제는 톡으로 올려줄게요. 이동하세요. 고생했어. 감사합니다.